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. 어, 그래요? 예, 예. 8628님. 네. 월곡동. 와, 월곡동 내가 저 태어난 동네인데. 단골집. 이 단골집에 오셔서 누나랑 고기 드시는 걸 봤어요. 아. 누나가 너무 예뻐서 여친인 줄 알았어요. 규현 씨가 누나라고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더 오해했어요. 계속 누나 많이 먹어. 누나! 누나 많이 먹어. 누나 진짜 맛있지, 누나. 나중에 진짜라는 걸 알았네요. 누난 누나잖아. 네, 저희 제가 월곡동에 살고 있어요. 아, 진짜 월곡동 살아요, 지금? 거기 월곡역에 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월곡역 안에 사는 건 아니고. 아,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. 역 바로 앞에 있는 애. 역에 사는 건 아니고. 세 번째 계단이요, 예. 예. 1번 출구. 어쨌든 간에. 1번 출구. 예, 거기서 누나랑 같이 고깃집에서 먹는데. 그 시선이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누나랑 가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갔는데. 그치, 그치. 모자도 안 쓰고 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. 괜히 전 민망해서 더군다나 누나가 또 이쁘니까 누나도 나름 뭐 이쁜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아 누나 이거 뭐 더 시킬래? 누나 누나라 그러면 그래도 연상을 만날 수 있어 친누나라 그래. 그럴 때는 그래서... 친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... 친누나 둘째 친누나 첫째 친누나 셋째 여동생 막 이렇게 그래서 괜히 엄마 집에 있어 막 그냥 그런 얘기하고 예. 그렇죠. 7088님이 싱잉 인 더 레인 뮤지컬에서 규현 씨 나오실 때 조미 씨 오신 거 봤어요. 예, 역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에 오셨을 때도 오셨는데 조미 씨 원래 멤버들 뮤지컬 다 보시는 분으로 다시나. 아, 이거 제가 앨범 나오기 전에 사실 한 거여서 스케줄 별로 없거든요. 할 거 없어요. 할 거 없어서. 네, 그래도 멤버들 뮤지컬 할 때 좀 약간 좀 응원하러 가면 응원도 힘이 하러 가고. 네, 좀 주고 싶어서 다들 보고 네, 지금 네. 문제는 이분이 역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셨는데 네. 해를 품은 달도 제 뮤지컬이었거든요 사실은 진짜로? 아 본인 아, 역시가 아니고? 역시랑 같이 보러 왔었나? 아니 네, 따로 갔어 아, 따로 왔었나? 해를 품은 달도 본인 거고 네. 역시는 한 적이 없는데 역시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네. 본인에겐 지금 상처가 되는 네, 상처가 되는 네. 이분은 확실히 역시가 한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. 이렇게,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이시도록 쩍버리는 게 좋아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공사이구님. 공사이구님 같은 아파트 11층에 부모님이 사셔서 매주 가는데 규현 씨 엘리베이터에서 좀 봤습니다. 아들 귀엽다고 해주는데 화장 안 하셔서 전 슈즈 매니저인 줄 알았는데 규현 씨였더라고요. 죄송해요. 아... 지금도 메이크업 안 하신 거잖아요. 지금도 안 한 거죠. 되게 하얗고 비비 정도? 뭐 그냥 뭐 비비. 예. 아니고 솔직히 좀 제가 화장을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피부가 원래 좀 안 좋아서 그래요? 아마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예. 달라요? 확 달라요? 거의 뭐 데니안 선배님 이후에 거의 그 다음에 저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요? 종혁이도 있는데 아 종혁이 형이 있구나 오종혁이 예.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. 아, 종혁이 형이랑 지금 오종혁까지는 아니고 뮤지컬 같이 하고 있어서 네, 편한 네. 형이라서 그죠, 그죠. 어, 그날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? 네네네. 아 그날들. 지금 그날들 팀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에요 뮤지컬이. 그래서 그날들 팀이 지금 다 이 컬트쇼를 듣고 있다고. 진짜로. 지금 단체 채팅. 유준상 씨도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. 아 진짜요? 네. 준상이 형은 단체 채팅을 안 해요. 아, 약간 독고다이죠? 예. 문자만 아직도. 네. 네. 아니 그럼 조금만 그날들에 나오는 노래 조금만. 그래 그래. 아 좀 들려줘. 조금만 많이 말고. 이게 원래 이게 그냥 대중가요 발성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럼 뮤지컬 발성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.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. 야 잘한다. 아니, 근데, 근데 그 아빠 닮았어요 혹시? 엄마 닮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노래 누가 잘하세요 부모님 중에? 아빠가 그 자꾸 노래방 가시면 조용필 선배님 노래를 막 부르세요. 네. 바운스 이렇게. 아니 그거 뭐 예전 노래 그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고 다니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항상 부르셔서 아빠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지금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고 그러시구나 네, 두 분 다 두 분 다 잘하시네 누나는 또 바이올린 20년 아 그때 밥 먹은 그 누나 친누나 네, 친누나 네. 월곡동에서 그 누나 예 네. 네. 조민 씨는 한국 가요를 아는 건 뭐가 있는지 본인의 노래 말고 3267님께서 한국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회사 소속 가수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옛날 노래도 아는 노래가 있는지 뭐 아 저는
연습생인데 되게 많이 연습하거든요. 야, 연습생 때. 네. 김범수 선배님 노래 되게 보고 싶다. 네, 보고 싶다. 좀 불러봐요. 근데 가사 기억 안 나요. 보고 싶다.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아. 예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죽을 만큼 보고.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예. 보고 싶다, 보고 싶다,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이렇게 부를 뻔했어요. 이렇게 부를 뻔했어요. 죽을 만큼 보고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아, 지금 녹색상에 5위가 조미 씨, 7위가 규현 씨랑 아, 네. 올라왔어요. 따라오고 있어요. 쩍 볼란 볼라고 규현 씨를 계속 그거 검색하고 있나 봐요. 보람이 있네요. 네. 벌려본 보람이 있네요. 예. 6527님께서 규현 오빠 뮤지컬 공연장에서 일할 때 봤어요. 정말 하얗고, 네. 이렇게 해주셨어요. 아.